다 됐어? 다 찾는다. 아, 이제 다 됐어. 눈 떠. 짜잔. 진짜 찾아도 되는 거야? 아, 보물은 모두 다섯 개다. 자, 그럼 보물 찾기 시작. 우와. 내가 먼저 찾을 거다. 여기 있나? 찾자. 보물 찾아야지. 보물을 찾아봅시다. 보물 찾아요, 마지막 보물.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. 어? 와, 찾았다. 우와, 소리 진짜 잘 찾는다. 안다. 오? 보물이 여기 있네. 떼구리 찾았다. 떼구리, 그거 내가 먼저 찾은 거거든. 그래, 떼구리, 그거 소리가 먼저 찾은 거야.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무 위에 있는 걸 떼온 건 이 떼구리지. 그러니까 떼구리 거 맞지? 난 손이 안 닿아서 그랬지. 그러니까 소리야. 밥 많이 먹고 키 많이 크자. 알겠지? 그럼 난 이 봄을 가지고 놀아야지. 빨리 가야지. 빨리 가야지. 떼구리 진짜. 키스 쑥쑥 농구 걸게. 떼구리가 그랬어. 정말? 소리가 찾은 보물을 떼구리가 가져갔어? 응. 나 빨리 키 끌 거야. 그래서 떼구리보다 보물 훨씬 더 많이 찾을 거야. 그래, 그래, 소라. 우리 빨리 키 크자. 근데 어떻게 해야 키가 빨리 크지? 잠깐. 어? 내가 책에서 봤는데. 키가 크려면. 아, 여기 있다. 응? 골고루 잘 먹고. 잠도 푹 자고. 그리고 운동도 하고. 키가 클 수 있는 운동 중에는 농구? 농구? 나 뭔지 알아. 농구는 농구 골대 공을 이렇게 던져서 농구 골대 공을 넣는 거야. 근데 농구 골대가 뭐야? 농구 골대가 어떻게 생겼냐? 일단 동그라미. 그 동그라미 밑에 그물. 그 그물 달린 동그라미가 네모판에 붙어 있어. 그게 농구 골대야. 그럼 소리야, 내가 농구 골대 만들어줄까? 만들이, 만들이, 농구 골대도 만들 수 있어? 뭐, 좀 어렵겠지만 소리를 위해서 도전해봐야지. 내가 누구야? 만들이 해버리지. 그럼 지금부터 농구 골대를 만들어 볼게. 농구 골대의 그물 부분을
뭘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아 자, 이 상자를 쓱싹 오리고 쏙쏙 끼워서 만들기로 했지. 상자가 어떻게 그물로 변신하는지 지금부터 잘 지켜봐줘. 지금 필요한 건 끈, 철사, 상자. 그럼 지금부터 농구 볼 때 공을 넣어볼게. 자, 슛! 골인! 예! 이렇게 해서 키 쑥쑥 농구 볼 때 완성!